기분 좋은 날에 한잔 빠라삐리뽕 한잔 빠라삐리뽕. 와, 근데 감성이 또 늙어지고 있어. 아, 야, 야, 요즘 유행하는 거래. 뭔 소리야? 이거 MG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야. 아, 진짜요? 아, 나 또 우리 언니가 하니까. 아. 타령 넣자, 타령. 아니, 우리가 반겨주시네, 우리 왔다고. 고마워요. 나 오늘 한우 촬영이라서 진짜 또 안 먹었어요. 진짜. 나도. 빨리 시켜주세요, 제발. 잠깐만. 여기가 빠진 것 같은데? 한우 갈비인데 14,900원이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싸요? 그니까. 맛 없어서 싼 건지 그걸 알아봐야겠어. 나 이거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사장님. 오우. 오, 뭐야?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고요? 갈비살이 너무 저렴해서. 네. 한우가 진짜 맞나요? 저희가 지금 한우 플러스 등급을 사용하고 있고. 저렴한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마진 없이 많이 드시라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갈비살 하나. 네. 이거 한우 짜장면도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 시키다. 이거 먹자. 이거 짜장게 돼요? 아니면? 아니, 진짜 뽑아서. 오, 진짜? 네. 이거 수타를 해갖고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거기까지 아니었죠. 수타하면 6,900원 할 수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먹어야죠. 또 뭐, 또 알유. 알유, 오케이, 먹어야죠. 왜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또 숙취 해소제 PPL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바로바로 짜란. 히말라야 파티 스마트. 이게 사탕같이 귀엽게 생겼죠? 이게 숙취 해소제? 이게 숙취 해소제. 이게 작은데? 이거 사탕 아니야? 아이, 야, 조금만 해도 얘가 숙취 해소에는 아주 직방. 바로 100% 허브 성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효과가 엄청 빨라. 빠르고 확실한 숙취 해소. 이게 숙취 해소제 대장이래. 대장이래, 대장. 하나씩 또 자셔봐요, 또. 아, 자셔볼게요. 어때요, 맛? 좀 기... 맛있다. 달아. 얘 새콤달콤하다. 맛있어. 자, 뭐라 그래야 되지? 식감 뭐랄까, 남자 입술 같다라고나 할까? 왜? 에? 뭐예요? 뭐 이렇게 숙취 해소도 되고 이렇게 그 느낌도 갖고 하는 거지 뭐. 이게 그리고 또 물 없이 먹기 편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원래는 막 물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술자리에서 막 몰래 술 안 취하려고 몰래 이렇게 먹고 맞아. 물 이렇게 몰래 먹어야 돼. 뭐 먹어? 다 이러잖아. 맞아. 이거는 근데 티 안 나게 그냥 괜찮다. 몰래 이렇게 딱 먹으면 오물오물. 오물오물. 몇 개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맛있다. 이게 더 먹어도 돼? 이게 두 개씩 먹는 건데 하나 먹고 야. 하나 더 먹으세요. 그런 거 알잖아. 약간 남자 호감 살 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널 위해 준비했어. 좋다, 좋다. 센스 있는 여자.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주려면 좀 챙겨가야 될까? 우리 또 네. 개그하는 여성들 아닙니까? 네. 파티마스로 오행시. 뭐 파티마스요? 파티스마트. 파티마스요? 파티스마트. 파티스마트. 나 해볼게, 그러면. 파! 파자마 따위 입지 않을 거야. 오! 티! 티패티 따위 입지 않을 거야. 와! 스! 스르르 너에게 다가가? 마! 마치 널 유혹하듯 이언니 봐라? 귓가에 대고 오 여기까지만 트! 트를 말 거야? 아이씨! 트를 말 거야? 아이씨! 왜 저래? 왜 저래 진짜? 와 연기 졸라 뭐야? 여기까지 짜온 거야? 뭐야 오늘 뭐 하는 거야? 티팬티도 아니고 화장한 거 아니고 딱 보고 트름한 거 같아. 그런데 시원하겠네. 아니 오감을 만족시켜준 거지. 아 그렇네? 하나 해요 하나 진짜 개그맨 보여주세요. 파! 파이팅 하자! 우리 오늘 남자 꼬시는 거야. 나 티! 티! 티 안 나게 파티 스마트 하나 챙겨서 먹고 오. 술 마셔도 우리끼리는 취하지 말자. 좀 지리자. 아, 술? 스바로 막 벌써 취했냐? 마! 많이 마셨다고? 오! 술을 왜 해요? 아, 잘하네! 잘해! 왜? 나 못해! 나 진짜 얼마나 유미가 빵빵 터뜨릴지 너무너무 아, 나 궁금하고 나 못해! 파!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티! 티! 마셔, 이녀야. 소주 주세요! 그래, 나 못해! 술을 또 안 시켰네. 잠깐! 왜 잠깐 왜 이래? 잠깐! 네. 술은 시키지 마렴! 정심아, 오늘 이상해!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살짝 아까 우산 쓰고 다녔어, 진짜로. 멋있어. 촉촉히. 그래서 날씨와 어울리는 달달하고 상큼한 딸기 막걸리. 딸기 막걸리도 PPL에 들어왔습니다. 어, 진짜? 네, 요 국내산 생딸기를 갈아가지고 듬뿍 넣은 막걸리입니다. 우와! 자. 아이고. 짠!
맛있네? 와인 맛도 나는데? 이게 막걸리 원재료인 쌀? 그럼 보고 하면 안 돼? 네. 이게 막걸리 원재료인 쌀, 누룩이랑 색딸기가 다 국내산이야. 국내산. 잠시만, 스케치할때 저거 누가 썼어요? 문어체로 쓰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아니, 언니, 그러면 이왕 광고하는 거 광고처럼 해줘. 이렇게 해서. 해봐, 너가 더 잘하잖아. 빨리 해봐. 거기에다가 일체 화학 감미료나 첨가물을 넣지 않는 전통주야. 아유, 달달하니 작업할 때나 새참 먹을 때 아주 굿이라고. 이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볼까? 잠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이 뭔데요? 이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늘어나. 인구수가 늘어난다고요? 인구수가 늘어나. 왜 술을 먹고 이제 서로 이제 분위기가 좋고 물을 익어가지고 물을 익어가고 하면은 아하. 인구수가 이렇게 파바박 늘어나는 마법의 술. 우리끼리 먹으면 안 늘어나겠다. 그럼 우리나라 출산율을 위하여. 위하여! 지화자 좋다! 에헤라디야.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사랑받으면 커질 수밖에 없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제발 주세요. 맞아. 저희 고기 나와가지고요. 맛있겠다. 고마다. 우와, 근데 좋다. 붉어, 되게 붉어. 뭐부터 구워 먹어야지 이렇게 또 좋을까요? 등심, 갈비, 양쪽 이순. 이렇게 이렇게 등심 주세요. 또 고기는 저죠. 한우 짜장면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한우 짜장면 가운데 드릴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비싼 소금 아니에요? 약간 소금도 히말라야 소금 아니야? 어머. 비싼 소금이네. 히말라야 소금 한 끼 먹는 히말라야 파티스마트. 잠깐만, 우리 세 명이 너무 오랜만 아니야? 갑자기 그 감격스럽네. 아니, 2주 만에 아니, 정확히 2주 만에 똑같이 찾아 보는데? 세 명이 없잖아, 게스트. 오실 줄 알고 또 이렇게 여분의 숟가락과. 아, 그래? 숟가락을. 그럼 나 지금 이 근처에 사는 친구 있는데 불러? 진짜로? XX예요, XY예요. 남잔데 잘생겼고, 잘생겼고. 오, 부동산 자기 좀 따내거든? 와우. 오, 진짜. 그리고 걔가 아마 94년생. 진짜?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뭐 이거 막걸리 먹고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자고요? 숨풍숨풍 나와볼까? 왔다는데 눈 감고 한번 있어보세요. 진짜? 또 기대감 있게 또 가셔야죠. 목소리로 먼저 소개팅 하자. 먼저 목소리로 소개팅. 있어요? 없어. 진짜 급으로 부른 거야, 제 후배. 진짜로, 진심. 네. 왔어. 옆에 앉았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왔어.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얼굴을 서로 마주할게요. 잘생겼고, 부동산 잘 따내거든요. 그리고 걔가 아마 94년생. 하나, 둘, 셋. 따뿡. 둘, 셋. 아니야, 오셨어요. 여기 오셨어요. 제 옛날에 같이 개그 하던 친구인데, 94년생. 잠시만요, 민지 먼저 까볼래? 아니, 진짜 94년생이에요? 네, 94년생입니다. 귀여워, 장난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야? 아, 좀 부끄러워가지고. 귀여워.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먼저 사세요? 저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보니까 잘생긴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여기 주변에? 주변에 살죠, 많이 사는데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오늘은 저로 만족하세요. 소리하고 있어, 미친. 만족이란 단어를 몰라? 소면에 손 지금 해도 돼요. 아. 먹어. 일단 하나 먹어보자. 생으로 한 번. 하늘은 역시 보라. 야, 빨리 이거 먹어보시면 안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있어? 응. 처음에 생으로 한 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이제 가. 보낼라고. 언니가 지금 왜? 잘생긴 애 나온다잖아. 그러면 가르면 이상형을 꼽자면은 누구를 원하시는지. 저는 가라씨. 잘 챙겨주는 플러팅에 바로 이렇게. 아니 진짜. 아, 근데 한우 멀리 가서 먹어도 돼. 선생님 앞접시 하나만 해. 아,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는 플러팅에 바로 이렇게 축발을 던지셔가지고 나도 먹여주지 뭐. 입 벌려. 마지막으로 저 해볼까? 뭐? 어, 아, 너 마지막으로 그럼 파티스마트 네. ONC 옛날 개그 있잖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아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원래? 어. 자 파! 파란만장한 내 인생. 와! 좋다 좋다. 티! 티끌 모아 여기까지 올라왔다. 스파랄 할 말이 없네. 스파랄 할 말이 없네. 잘 먹었습니다. 잘생긴 친구도 혹시 연락 오면 다시 들어와. 네. 잘 가.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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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가 옛날 거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하지에 10만 될 것 같다. 곧 6월이죠 이제. 네. 10만 언제 갈 것 같아? 6월이랑 7월 사이에요. 6월이랑 7월 사이 이거 기억하세요? 와 근데 진짜 했어요 여러분. 5만 이벤트 이제 해야 되는데 10만 이벤트 못 하겠네. 그래서 구독자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거는 댓글 읽기. 어 좋다. 재밌는 댓글 아무거나. 보니까 꾸준히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구독자 분들 중에 러브 선똥민 러브님, 시간 낭비하자 말자님, 꽁삼촌님, 이분 GGS 사원 김토끼모님 진짜 많이다. 저도 그분들과 또 저희가 또 한잔 하시죠. 와~ 카메라로 또 한잔 하시죠. 자, 기분 좋은 날에 하이피리 피리포 냠. 이제 이분들과 또 댓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세인트 히히주님. 어, 예능 최애 채널인데 어디 가서 본다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스튜디오 보면은 구독 안 함? 구독 중 이게 뜨거든요, 비율이? 구독 안 하면 93%고 구독 중이 6%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은 알림이랑 뜨니까 너무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왜 당당하게 우리 거를 구독한다고 말을 못하는지. 맞아. 성은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오케이. 팔콕님, CD가 많이 변했군. 옛날 같으면 관에 끌려서 골기짝 골기짝 옥살이를 살아야지. 어... 옛날에는 되게 이제 그치? 보수적이고 아, 골기짝 맞았지. 네. 저는 그냥 엉덩이 때려주세요. 골프 같은. 셋 다 솔로인 이유를 알겠대. 아니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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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인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조비님, 우린 아직도 성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입니다. 이젠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세상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와, 호조비님 5만 이벤트 때 와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네. 이렇게 뚫린 사람이 있어야 돼. 호조비님 술 잘 드세요? 술 못 마실 때는 잘한다. 저를 잘한다. 히말라야 파티 스마트가 있으니 꼭 오세요. SMP 언니들 다시 태어난다면 셋 중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 나는 뭐 나로 태어나는 게 낫지. 아, 나는 유미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 시집 잘 간다 했으니까. 그럼 나도 나로 태어날래. 시집 잘 가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 야 언니. 명기잖아. 아니 왜냐면 저 똥파리가 많대잖아. 전부 다 똥파리 같은 놈아. 남자 많습니다. 비록 똥파리지만. 아이디 류머니즘 5만 축하드립니다. 50만 되면 화이트 티셔츠에 아무것도 아니군 우일이 형 보여주세요. 아니 우일이 형이 뭔젠데. 나이 50살에 우일이 형 가지고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가능한지 한번 전화해보면 안 돼? 친하잖아. 제가 친해요? 너 친하잖아. 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배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네. 10만 7천 원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씨, 저희가 이제 10만이 다가가고 있거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 와중에 우일 씨 얘기가 상당해요. 아, 그래요? 50만 이벤트 때 이물 씨의 다 벗은 바디에 화이트 셔츠를 입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구독자분들이. 네네네. 잘 하십니까? 저희를 위해서. 못합니다. 못하는 걸로. 아니, 그 40대 중반한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술꾼 개그우먼이 50만이 된다면 뭘 해주실 건가요? 아, 제가 꼭 뭘 해드려야 돼. 맞다. 하늘은 역시 오라.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진짜 많으신가 봐요. 또 각자 하나한테 궁금한 점, 유미한테 궁금한 점, 저한테 궁금한 점 이렇게 댓글들을 쭈루룩 남겨주셨어. 잠깐만 리플리 중국어는 뭐야?
리플리즈요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명기라고 나왔고 남치마 선생님이 섹슐링이라고 했고. 리플리즈 부분에 내가 박혀있었나 봐. 다 지워버려. 거기에 있는 댓글들 중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디 자연과 사랑님. 왼쪽 아주머니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해요? 꿈에서 해본 걸. 보기 드문 남자. 못 해본 애가 제일 말이 많다. 아더원 윈님. 멤버 중 한 명은 항상 거짓말하고 있음. 믿을 수가 없다. 잠시만요. 근데 멤버 중 한 명이라는데 왜 그걸 제 거에다가.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할 수, 우리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제작진은 하나 제작진들이 나를 리플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원래 못해본 애가 제일 아는 척 많이 하면 이것도 왜 내 거에다. 내 거에 달아놨어?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유명일 수도 있잖아. 맞아, 날 수도 있어. 제일 많이, 맞아. 씨, 방 혼자 마셔야겠다. 야, 너 그렇게 술 많이 먹으면 취해. 취할 때. 파티 스마트를 먹으면 되지. 잘한다, 잘한다. 아주. 근데 마지막 거는 악플인지 성플인지 모르겠는데 장하나는 볼수록 빠져드네, 씨발. 내 스타일. 나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왜냐면 욕하면, 욕하면 이거 찐이거든, 내가. 아, 씨발. 막 이러면 좋네, 진짜. 막 이러면. 진짜 찐이잖아, 찐으로 나오는. 나 이런 거 좋아. 그러면 이제. 자. 유미 거 또 댓글을. 아, 일단 읽어주세요. 아, 또 한번 읽어야 되니까. 네. 아이디, 기남윤. 형빈아, 유미 누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유미 누나 순수하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순수하진 않죠. 왜냐면 나는 어른이니까. 난 어른이지, 알고 다 알지. 나 가슴 커. 야, 리플리즈 부분이야. 나 가슴 커. 아이디 레일로님, 두연 하트 유미 결혼하시면 축의금 냅니다. 최소 20만 원. 하실 때 계좌 주세요.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최소 20만 원 준대요? 와, 이거 한번 계산해봐야겠는데? 댓글에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20 받고 500. 500? 20 받고 500. 그 밑에 한번 보세요. 500 뭐. 어, 그러네. 아이디 제이슨 리님, 우일 유미. 어? 우일이요? 잠깐만 다시 우일 유미였네? 아, 어, 앞에 두연을 나도 우일 유미 결혼 시 축의금 어. 500만 원. 진짜 근데 더 웃기고 밑에 댓글에 아이디 180초가 우일 오빠가 하는 채널에서 진짜라고. 아, 왜냐면 우리 선배는 그거 돈 뭘 생각해 자꾸 이거 계산해보는 거잖아. 조만간 연락 오겠는데 유미야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500만 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잠깐 해볼까? 라고 진짜로 그럴 것 같다. 자, 아이디 터프가이님. 어. 유미 씨는 결혼 안 했어요? 어느 유튜브에서 남편이랑 나온 거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봐봐, 이런 게 대부분이야. 언니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거야. 아, 그치.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 언니 이미 그 프레임에 씌였어. 어, 넌 이미. 그래서 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배신이라고 할 거야, 사람들이. 언니.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나 그런 건 아니지. 아, 그래? 아, 여기 아이디 분이 하신 거지. 너희들 가스라이팅. 다음은 이제 네. 제 거 한번. 네. 김대휘님, 유림 누나만 보면 심쿵함 하트. 아, 이렇게 싫어지는데. 인생 나랑님, 헐. 38살 점점 무조건 나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이 많네. 덜덜 진짜 동안이시다. 에이, 기분 좋은데 딸기 막걸리 난 잔 해야겠다. 기분 좋을 땐 딸기 막걸리. 갑자기 또 목소리 톤 바뀌는 거 봐봐. 발칸님, 고율리 씨의 마음을 세비려 합니다. 필수 조건 세 가지를 답하시오. 1. 센스. 센스. 섹스 말고 센스. 아, 센스. 섹스 말고 센스래요. 어, 센스. 2번. 어, 아, 그냥 아, 서로 그냥 티키타카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티키타카. 어떤 티키타카야? 쿵더러러쿵! 쿵기리러쿵! 아니, 그 유미의 마음을 세빌려면 어떤 게? 일단 말이 잘 통해야 돼. 오, 역시. 어. 근데 마음 세빌려면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언어? 친구들 큰일 나요. 하나 마음을 세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세빌려. 아니, 우일이 형이 밥 사주고 돈 사주고. 나 봐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 말하는 티키타카. 어. 티키타카고 나를 휘어잡던가 휘어잡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완전 애매하게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세빌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그냥 서로 마음 잘 맞고 그럼. 티키타카 잘 되면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세빌 수가 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네.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우리 셋이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과 티키타카가 여기 있어 됐잖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있잖아. 아, 여기 있어 따뿡. 우리 10만, 20만, 100만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죠? 그러실 거죠? 마셔, 이 구독자들아! 마셔! 마사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사랑받으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며칠 전에 고민 상담소를 열었어요. 친한 누나로서, 뭐 친한 언니로서, 친한 동생으로서 꼴값 잡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
이성백입니다. 제가 사업으로 인해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소홀한 부분이 있던 찰나에 술꾼 개그우먼 유튜브를 알게 돼서 와이프와 너무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보내던 중 장하나 씨께서 써봤다던 69,000원 향수를 보게 되었고 육구 향수. 너무 궁금한 마음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로 근데 사람들 너무 향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한 육구 향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제 지인 6명이 따라 샀어요. 아 진짜로? 아프리모 오리지널. 아 맞다 맞다 한 번만 다시 훔쳐갈까봐 다 쓴 거 가져왔거든요. 아 나오는 거야. 약간 돌체인가봐나 라이트 모르는 거야. 돌체인가봐나 라이트. 어 너무 좋아. 진짜 좋다. 약간 흥분이라는 진짜 아 이게 강내충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다른 주변 사람들은 멋진 직장과 결혼을 하며 예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직장으로 서비스 집을 하고 있어요. 번아웃이라고 해서 지쳐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현타가 못 듯한 저에게 따뜻한 말 혹은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너무 이제 우리가 잘 대답해줄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치. 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지도 말고 나보다 안 돼서 위안 삼지 말고 나랑 비슷한 애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나는 나야 하나 말대로 진짜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이고 맞아.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힘들고 지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다? 딸기 막걸리다. 이만한 딸기 막걸리 먹고 그러다가 먹다 취한다? 뭐다? 이말라야. 왜 이렇게 잘해? 잘해. 아, 언니 이거 솔직히 몇 박스 받았어? 아니 몇 박스 받았어? 아니 아니 진심으로. 우리 아들 꼴랑 몇 개? 아니 뭐 침이 있는 거 같아. 여기 무서워. 이말라야 파티스 파티예요. 우여로 짝사랑 제 파트네요.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안녕하세요. 29살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4살 연상 누나를 짝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 몰라. 몰라. 너무 설레.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말해도 그런 예쁜 사람이 너를 신경이나 쓰겠냐. 여자들은 4살 연하 애기로만 봐. 아 이거 졸라 열받아. 실제로 33살 그녀는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저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30살이 되기 전 용기를 내보고자 메일을 작성해봅니다. 정서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지? 왜? 말문이 막힌 게 장하나 사랑해라고 댓글. 잠깐만 아니 같이 보냈는데 장하나한테 고백하는 거 같아 진짜로. 왜냐면 33살이잖아 맞네. 어, 얘야! 이래 미친년이야! 네.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이거 이상했어. 뭐? 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누군데? 29? 아? 나 아니야. 왜? 그런 예쁜 사람이 널 신경이나 쓰겠냐 했잖아. 아니 난 줄 알았네. 저는 아니에요. 4살 연하 애기로 안 보여요. 아니죠? 아니죠. 저 6살, 7살 연하까지 만나봤어요. 또 애플리 아니고 진짜 다 걸고 6살, 7살. 아무튼 6살, 7살 연하까지 만나봤는데 근데 난 누나라고 하면 싫어. 어필을 해요. 친구들이 대신 연애해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일에 이 중독자니까 약간 이거보다 더 신경 거슬릴 만한 약간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탕비실 이런 데 가가지고 드라마 그만 봐라. 탕비실 가갖고 사람들은 다 커피를 먹는데 홍삼차나 뭐 누룽지 약간 율곡차 이런 거 있잖아. 커피 마시다가 왜 쟤는 계속 저런 거 먹지? 약간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이런 궁금함도 나왔어. 맞아 맞아.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이라도? 맞아 고백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고백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런 의미로다가 한잔해. 한잔해. 우리가 누구한테 고백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한치 앞도 우린 못 보는데 뭔 고민이냐? 우리 지금 다 연애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연애를 서로 못 하는지 서로 자아성찰 못 하고 있는데요, 저. 예? 자주 해요. 예? 아니 그냥 리플리 캐릭터답게. 나 왜 못해? 언니? 아. 마음이 얇아서. 야 얇은 건 너무했지.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라? 납작해도 누나 사랑해요? 야 납작은 너무 싫었지. 가슴은 있는데 야 납작만두야? 납작만두야 지금? 야 누가 이렇게 눌렀냐? 진짜 화가 나네. 아까 저기 호떡 팔더라고. 괜히 열받아. 누님들 도와주세요. 오. 아니 근데 본인이 혈기왕성한 28살. 그러니까 자기 어필하는 거지. 어필했네. 여자친구 유미 누나다. 정말? 어머 잠깐만. 술꾼 구독자입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된 전 여친 있습니다. 외모가 약간 유미 누님을 닮은 스타일이에요. 크크. 왜 웃냐 너? 몇 개월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술을 먹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랑 아이고야. 만날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도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파이널리 이 전 여친을 그날 밤에 만났대. 아이고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 하룻밤을 한 다음에 점 다섯 개 한 다음에 하 점 세 개 좋았습니다. 어? 뭔 말이야?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호구일까요? 어쩌면 네. 좋을까요? 네, 호구. 호구세요. 그날 밤 좋은 걸로 끝내야 할까요, 누님들? 계속 보면은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파트너라고 하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글에 모순이 있어. 잠깐만 이 탐정님 뭔가요? 첫 줄에 혈기왕성한 근데 하룻밤을 하 좋았습니다 썼지? 네. 뭐 이 여자가 좋다 이게 없어. 그러네. 뭔 말인지 알겠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사이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냅둬. 차단하고도 이 사람이 술 먹고 풀을 것 같은데 이 술꾼님이. 이 친구는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혈기가 좀 죽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결혼이 아니니까 우선은 흐르는 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사귄 지 7년 된 여자친구가 있고 손궁합도 잘 맞는 편입니다. 여자친구는 할 때마다 항상 이응 선생을 맞이하듯이 계단에 춤도 추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하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혼자서 자기 위로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자 자기 위로하는 걸 알아버리면 실망할 게 뻔히 보여서 상의도 못할 것 같고요. 작은 도움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유미님 팬입니다. 어? 아 자기 위로 얘기해요. 자기 위로. 자기 위로. 자기 위로? 이꼴 유미야? 뭐야? 뭐야 뭐야? 나 봐? 보는 거야 뭐야? 잠깐만 뭐야? 7년 됐으니까 이제 여자친구한테 말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아 나 솔직히 어제 했어. 오늘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친다 이러면? 어. 내가 나 어려운 거 맨날 나한테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너는 유미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멋있어. 멋있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봐봐요. 그치 우리도 지금 고민이 생겼어 이것 때문에. 네. 우리도 고민이 생겼어 지금. 물어봐야 되나? 이 방송을 보신 구독자분들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맞다 그런 사람들 댓글 달아주세요. 서로 남겨주자. 네. 우리 친구잖아. 서로 친구가 돼요. 네. 그래 마시 1년아. 자. 고민이 생겨서 가네. 아유. 아 그래 야 우리 이제 또 2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하나씩 더 먹자고요. 난 주머니에 생일지. 오. 많은데? 너무 재밌다. 자 파티 스마트 먹고 다음에 만나요. 야, 자, 누나! 야, 자, 누나!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재밌다. 아, 재밌겠어.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뭔데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유리 언니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갑자기 찐으로? 초면에? 아 이런 거면 그냥 끝내. 집에 가 너. 놀라지 마세요. 우리기다 해지도 않아. 누가? 나를 쳐다봐. 공격도로 나가. 왜 없어요? 취했어요. 저 오늘 MC 안 볼래요. 못 뽑겠어요. 질문하기가 무서워요.